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12월의 마지막 날이 점점 더 다가옵니다. 29일 이날에도 하나님께 주신 참다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어제 같이 우리 오직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같이 어제 오직을 같이 누리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를 위해서 오셨던 모든 일이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셨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셨고 꾸중하시는 것도 오직 우리를 위하심이었고 그리고 살리시는 것도 오직 우리를 위하심이었고 그리고 가르치시는 것도 오직 우리를 위하심이었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오직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분은 오직이 되는데 어떤 분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생각 때문에 안 누려지기도 하지만요. 그 안 누려지는 것이 오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안 누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야를 좁게 가지면은 폭넓은 하나님의 응답을 못 누리는 방향으로 오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예수님께 주신 진정한 참된 응답이 아닌 내가 중심적인 오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위 이렇게 말하면요. 이렇게 우리가 가진 이 눈으로 모든 걸 오직을 쳐다보는 겁니다. 소위 이걸 터널 비전이라고 부르죠. 터널 안에 들어가면은 오직 저 끝에 앞에 있는 그 빛만 쳐다보고 다른 건 안 보이는 그런 이제 비전처럼요. 다른 것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은 그것이 아닙니다. 딱 하나인데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것이지만은 딱 그리스도로 다 통과됩니다. 모든 문제, 모든 것 했을 때 내 중심이 아니고 물질 중심이 아니고 성공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풀리는 이 오직을 발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실제적인 그 힘의 능력을 주신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고 시간표를 발견한다고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이 오직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유일성을 발견합니다. 오늘 2장 1절에 이 오직을 같이 누리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정말 기도하다가 오순절 날 그곳에 기도하는 곳에서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삶 속에서 모든 걸 얻었습니다. 연약한 줄 알았는데 그들 삶에서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참된 모든 것이 그들 삶 속에서 나왔습니다. 정말 우리 2021년 되면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정에 정말 이런 일이 있었으면 하고 그리고 선 것이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저도 교회를 쳐다볼 때마다 이렇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많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그걸 놓고 기도도 해야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안에서 나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찾아내는 유일성을 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진정한 힘과 능력과 답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유일성이라고 부릅니다. 오직을 발견하면 유일성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쉬운 것, 낮은 것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일성에서 쉬운 것에서 오직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유일성에서 쉬운 것인데 아주 작은 것에서도요 가장 확실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에 여러분 미래에 대한, 가정에 대한, 삶에 대한, 오늘 하루에 대한 해답과 기도 제목과 힘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우 중에 낙심한 분들 계십니까? 교우들 중에 정말 힘드신 분 있으십니까? 교우들 중에 여러분 중에 정말 오늘 하루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신 분 있으십니까? 오늘 이 새벽기도 통해서 정말 참다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제가 말씀드린 게 그냥 힘을 얻는 게 아니고요. 아주 작은 것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는 한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만남, 기도, 이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심어주신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 유일성의 응답을 받으셔야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자기 일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인데 그게 안에 전 세계를 움직이는 유일한 응답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좋은 예이기도 하고 나쁜 예이기도 한 그 예가 누구냐면요. 찰스 슈왑입니다. 사실 찰스 슈왑이라고 지금 그 거의 월스트리트의 그 워프라고 볼 정도로 지금 뭐 회사도 있지요. 유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실 일용직 잡부였지요. 그런데 자격부였는데 막혀진 일에 청소에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정규직 청소부가 되고 그 이외에는 회사 사장 비서로 됐다가 나중에 카네기에 발탁돼서 그 다음에 그 사장까지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이후에 이분이 너무너무 타락했습니다. 너무너무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진짜 뭐 타락에 사실은 제일 명사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던 그때 그 모든 건 다 사라지고 사실은 레멘트들에게 후대들을 가르칠 수 없을 만큼 다시 부끄러운 역사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 사람에서 배우고자 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 사람이 그때 처음에 초심으로 시작했던 그때는 아주 작은 일인데 거기 안에서 유일한 것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모든 것을 다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인데 모든 것을 끌어내는 힘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에서 모든 것을 끌어낼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일성 그리스도 통해서 주셨던 여러분 모든 이 여러분의 이 삶이 유일한 응답의 시작입니다. 이 유일한 응답의 시작은 오직의 이유,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되느냐, 영적 문제를 왜 도전해야 되느냐, 정말 참다운 언약의 여정 속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왜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 아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모든 삶들에 대한 이유를 아는 사람에게, 그리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어떻게 오시냐? 말씀을 들은 이후에 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응답이 말씀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유일성의 응답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과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붙잡을 때 참된 원리스의 축복과 오순절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비밀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낮은 현장에, 가장 작은 일에 같이 역사하십니다. 말씀과 함께 주십니다.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 안에 있는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그분이 여러분 현장에 필요한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언약의 여정, 이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그곳에서 반드시 필요한 유일성의 응답을 주십니다. 유일성 응답을 받게 된 참다운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유일성의 이 응답의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다섯 가지 힘을 얻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도 사도행전 2장 통해서 다섯 가지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얻었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늘에서 부어오시는 성령의 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힘을 받으셔야겠습니다. 유일한 여러분의 현장, 이 현장이 바로 그래서 유일한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습니다. 이 지혜는 바로왕이 어느 누구에도 주지 못할 그런 지혜다 라고 칭찬할 만한 그런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오직의 그리스도의 언약, 말씀의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는 것을 반드시 주십니다. 기도할 때 현장에서 시간표 맞춰서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진정한 힘을 얻습니다. 체력을 얻습니다. 건강을 얻습니다. 강건을 얻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가는 강건을 진짜 초대교회 사람들이 얻으면서 빌립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광야까지 있는 힘을 내서 갈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어떤 핍박 속에서도 다시 핍박받고 와서 다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드리고 찬양받을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 체력을, 건강을 얻었습니다. 이 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진짜 이 유일성의 응답, 말씀을 붙잡고 유일성의 응답이 계속 쏟아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빛의 경제의 응답을 주십니다. 다들 허감 경제로 안 된다고 하는데 빛의 경제에 인도받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 힘을 여러분께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만남의 축복을 사람들 막는 것 같은데 주십니다. 이 만남의 축복도 분명히 일어납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과 함께 다섯 가지 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유일한 응답의 이유를 가진 사람에게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혹시 낙심해서 있는 부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이 하나님의 응답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 시간 오력의 힘을 주셔서 진짜 유일한 응답을 내 현장에 주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렘넌트는 미래에 관해서, 그리고 전도자들은
정말 여러분 앞에는 2021년으로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가장 작은 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유일성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발판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지금 오늘 하루에 있는 가장 작은 것이 하나님의 유일성을 있는 응답입니다. 왜 이것을 놓치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나에게 정말 기도하는 응답을 주셔서 나의 유일한 응답의 유일한 현장에 하나님 주신 오직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이유를 붙잡고 오늘 내가 유일한 응답을 누리는 일이 되게 하시고 유일한 응답을 누리는 만남이 되게 하시고 유일한 응답을 누리는 경제생활이 되게 하시고 유일한 응답을 누리는 나의 운동이 되게 하시고 유일한 응답을 누리는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일한 대로 응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나의 유익 때문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터널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지만은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문제를 보시면서 뭐 여러분의 일을 보시면서 사건을 보시면서 하나를 오직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모든 걸 다 살리는 힘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 축복을 얻으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이렇습니다. 오직의 이유와 응답을 가지고 예배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낮은 현장에서 구원의 능력, 전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언약의 여정 속에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오직의 이유와 응답을 정말 오늘 발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오늘 하루 예배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나의 오늘 이 모든 일이 작은 일이 발판이 유일성을 누리는 발판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의 충만함 주옵시고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진정한 하늘에서 부으시는 영력, 지력, 재력, 경제력, 인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진정한 나에 주어진 것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특별히 정말 이걸 위해서 우리 모든 에덴의 교우들에게 치유와 능력과 세임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현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Thank you.